오랜만에 전주에 내려온 삼남매. 오늘 옷 입고 아빠 응원 가자. 요거 입자. 요거 입고 가자. 아니 요 대박이 됐는데. 뭐야 설아부터 입을까? 갖고 왔잖아. 갖고 왔잖아. 대박이죠. 자 이거 입고 오자. 아빠 오늘 응원 가야지. 가자. 어우 좋게. 자, 설아도 하나 스티커 붙이자 우리 설아. 아, 좋다 하고 대박이. 요거는 대박이 여기 요거는 와. 그렇게 붙여야지. 자, 요거 저기다. 대박이 다 붙여보자. 요거 손절해 붙여. 아이고 잘 붙네. 아, 잘 붙이네. 어, 붙여봐. 자, 이거 대박이 다 붙여. 설아, 이거 붙였어? 대박, 이거 먹을 거야? 아이고 착해라. 먹었다. 오케이. 먹을래. 자, 요 저 삼촌 갖다 줘봐. 연습해보자. 요거. 삼촌 드세요. 삼촌 드세요. 해봐. 주세요. 자, 설아도. 요거 이거 가봐야지 수아로. 이거 드세요. 아 드세요. 이렇게 네. 갔어. 우리 나이 갔어. 저쪽에도 가봐야지. 또? 같이. 어? 소불에 다 닦아. 아이고 대박. 이 똥 갖다 줘. 아이고 똥 갖다 줘. 아이고 잘했어요. 박수. 아이고 잘했어. 윙크. 아이고 윙크 했어. 대박 최고. 최고. 하이파이. 좋다. 아빠를 위해 고사리 손으로 준비한 응원 주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슈퍼맨이 돌아왔다 125화. 하나보다 둘이 좋아. K리그 개막전이 열리는 날. 축구팬들의 열기로 가득한데요. 가자. 일로 가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 응원 원정대가 도착했습니다. 아빠 있네. 요 아빠 있게. 오, 요 아빠 있네. 아빠. 안녕하세요. 우다. 행사장에서 페이스 페인팅을 받는 비글 자매. 아이고 이뻐라. 거미로 카리스마를 더한 설아. 수아도 깜찍한 자동차가 마음에 든 것 같죠? 아이고 대박. 고응해 주세요. 아이고 잘하네. 아이고 제일 잘해. 수아 왜 못 맞죠? 고응. 대박이도 차분하게 앉아서 축구공 완성? 고맙습니다. 경기 시작 전 드디어 응원 주스 전달식. 과연 잘할 수 있을까요? 자, 여기 있어요. 안녕. 친구들 하나씩 주자.
나왔었죠. 경기를 응원하러 온 팬들에게 빠르고 정확하게 주스를 나눠주는 대박이. 어떻게 이런 아기가 있을까요? FC서울의 킥오프로 2016 K리그 클래식이 문을 열었습니다. 한마음으로 응원하는 할아버지와 삼남매. 이재성 이번에도 앞쪽으로 뛰어드는데요. 저런 패스는 굉장히 좋습니다. 네, 전반전이 0-0의 균형을 맞추며 끝났습니다. 한편 하프타임에 동료 선수 가족들을 찾아간 삼남매. 오늘 짜증이 오네요. 감사합니다. 선수들을 기다리는 수많은 팬들. 아이들도 보고 싶은 아빠를 기다리는데요. 드디어 기다리던 아빠 등장? 안녕, 사랑해요. 좋다. 사랑해요. 아빠, 아빠. 아빠. 응, 뽀뽀, 뽀뽀. 아빠. 아빠. 어? 세력, 경례. 쭉 웃어. 경례. 쭉 웃어. 그렇지, 바로. 오케이, 잘했어. 아빠, 이거 담고 싶어. 아, 이거 못하. 아빠 숙소 갔다 갈게. 알았지?
국내 최초 쌍둥이 야생 버라이어티 1마. 지난주 쌍둥이 1박 2일. 오프닝부터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었는데요. 오프닝이 이렇게 진이 빠질 수 있나요? 뭐 역대 최강이었던 것 같아요. 첫 번째 미션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션 카드를 뽑으셔서 미션을 성공하시면 됩니다. 퍼즐을 완성하여라. 아, 이것도 껌이네. 다리도. 오, 맞는 것 같아. 2번 미션 대 성공. 다음 미션 장소는? 1박 2일. 선원 앞에 안 고파? 진짜? 나도. 진짜? 네. 웬일이야? 배고파야 되는데 왜? 거의 다 왔어. 어디? 오늘 우리 베이스 캠프. 쌍둥이 1박 2일. 오늘의 베이스 캠프는? 와, 되게 예쁘다. 이야. 야, 기가 막히네. 이리 와봐. 정겨운 돌담 넘어 고즈넉한 자태를 뽐내는 이곳은 쌍둥이에겐 낯선 우리나라 전통 한옥인데요. 1박 2일 동안 어떤 추억을 만들까요? 베이스 캠프에 도착을 했습니다. 박수. 도착을 했습니다. 도착을. 여기가 어디야? 들어가보자. 이야. 이쁘다. 우와, 이쁘다. 그지? 아, 그지? 어. 엄마 여기 살았었어. 네? 옛날 살았었어. 아빠 옛날에 이런 데 살았지. 아빠, 여기 좋은데. 여기 좋아? 응. 배고픈 사람? 저요. 배고프지? 쌍둥이 1박 2일 저녁 복불복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와! 만세! 아, 좋아. 쌍둥이 인생의 첫 복불복 도전. 오늘의 저녁 메뉴는 환상의 궁합을 자랑하는 보쌈과 족발. 푸짐하게 먹거나 소박한 한 입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기 두 가지의 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주스고요. 하나는 굉장히 시어요. 그래서 주스를 마신 분은 보쌈을 드시고요. 신 거를 먹는 분은 보쌈을 못 먹습니다. 오케이? 네. 자. 자. 난 이거. 이거? 서준이는 이거? 자. 시면 지는 거야. 인상 찌푸리고 쉬면 지는 거야. 준비. 마지막. 바꿀 찬스 있습니다. 바꾸겠습니까? 네. 바꿔? 서준이 바꿀 거야? 서준이 바꿀 거야? 네. 바꿔. 바꿔. 바꿀 찬스. 안 바꿔? 네. 하나, 둘, 셋, 드세요. 드세요. 과연 신 레몬 주스를 마신 사람은? 셔? 네. 1라운드 결과 서원이 보쌈 당첨. 자, 족발을 건 바나나 뽀글뽀. 자, 맛있는 바나나 우유가 있습니다. 이 중에 하나는 바나나 우유인데 짜요. 짜요? 그래서 맛있는 바나나 우유 먹은 사람은 족발을 먹고요. 짠 바나나 우유 먹은 사람은 족발을 못 먹습니다. 아시겠죠? 네. 어때? 뭐지 어때요? 자, 뭐 먹을 거예요? 이거. 이거? 뽀뽀. 자, 서준이.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과연 짭짤한 우유의 주인공은? 어디 있어? 나 이거 맛있다. 나는 이거 맛있어. 나는 이거 맛있어.
짠씨. 없다. 이상하다. 여기 짜지? 나 이거 알았어. 분명 둘 중 하나는 짭짤한 우유인데 과연 누가 진실을 감추고 있는 걸까요? 머리도. 거짓말. 짜지. 짜지. 네. 아이 귀여워. 아이 귀여워. 자, 해서 이서준 승. 이겼다. 아빠 잠깐만 좀 한 번만. 한 번. 아, 한... 이거 이겨내면 어떻게 그거를? 2라운드 족발은 서준이가 획득. 자, 이거는 서은이 거, 이건 서준이 거.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뜯어. 고쌈. 그거는 족발. 이거 먹을 거야. 이거 먹을 거야. 안 돼. 야. 언제 한 번만 안 돼. 한 번만 안 돼. 그렇게 훈훈한 복불복이 끝나고 형님 안녕하셨어요. 푸코나 1박 2일을 애들이랑 왔는데. 아 진짜요? 어. 잠자리 복불복도 해야 되고 까나리도 먹고 이래요? 아이 까나리 어떻게 먹니? 뭘 해야 되니? 저렇게 하는 건 처음 봤네. 쌍둥이는 뭔가 있는 것 같아. 둘만의 뭐가. 저거 뭐지? 저거 음료? 응. 쌍둥이. 마떡 끓이는 거 봐. 아빠, 쌍둥이가 있어. 서준아,
일로 와봐봐. 드디어 1박 2일의 하이라이트. 1박 2일. 그렇지, 그렇지. 그건 뭐야? 그렇지. 야외 치치. 뽀뽀로. 가자. 너 무슨 우유 먹고 싶어? 난 따가워. 승환이. 물. 물? 네. 물이요? 물이면 돼요? 네, 아파요. 물이면 돼요? 진짜로? 어, 물 갖다 줬네 동생이. 저기 밖에 대문 넘어가면 바나나 우유랑 딸기 우유가 있다. 잠자리 복불복. 용기 있는 자가 우유를 얻는다. 근데 그걸 갖고 오면은 여러분들은 이 안에서 자는 거야. 그래요? 근데 무서워서 못 갖고 오잖아? 그럼 밖에서 공룡이랑 자는 거다. 알았지? 네. 자, 너네 깜깜한데 갈 수 있겠어? 네. 어. 야외 취침이냐, 실내 취침이냐. 쌍둥이의 운명은? 우리 손잡고 출발. 난 안 무서워. 어, 좋아. 나는 안 무서워. 손 잡아. 안 무서워. 할 수 있다. 난 용감해. 네. 자, 안 무서워. 가볼까? 뭐야? 벌써 들어와? 무서웠지? 나는 안 무서워. 안 무서웠어? 네. 형은 왜, 형은 같이 왜 안 와? 형. 그런데 서은이가 사라졌다. 대문 앞에서도 골목에서도 보이지 않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내가 나올게. 형 같이 와야지. 내가 아무 아무도. 그러니까 안 무서워. 너 안 무서운데 계속 안 무섭다 혼자 얘기해. 무서우니까 그렇지. 형 어디 있어? 아 여기 있어. 또 왜 어디 있지? 또. 세월아, 응, 잤어. 숨었어. 세월아, 누구야? 세월아, 세월아, 응? 어디, 어디? 앞으로도, 그쵸. 우리 어디 있어? 어디 있어? 형, 어디 있어? 여기! 어디? 여기 있었어. 내가 걱정했잖아. 미안해. 빨리 가자. 근데 또 우리 어디 있지? 또요? 응. 이쪽 거야. 네. 이쪽 있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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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은 하나? 여기 여우야 나도 봤다. 세월이야 우리 엄마 덮고 나가네. 야 왜서? 어 나갔어. 지나갔어. 뭐야? 얘도 나가네. 난 무섭겠다. 아니 안 무서워. 천국아야. 근데 못 봤지. 나 갈게. 난 여기 무섭다. 어디? 응. 아무도 나도 무섭대. 형, 부터 가자. 근데 너 아빠. 아빠! 찾았어. 네. 어 들어오세요. 찾았어. 이리 와. 찾아. 아빠.
받았어요. 성공. 또. 왜? 어디 줄까? 거기서 자, 너네들 오늘. 아니에요. 아니야, 거기서 자, 너네. 아니야, 나도 안 잘 거예요. 거기서 자. 아빠 안 잘 거예요. 어디로 갔어? 소준이. 누가? 소준이. 소준이? 밖에 나갔다고? 어두운 골목을 맨발로 활보하는 서준이. 도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드디어 엄마가 귀환한 로이네. 우야. 야. 어제 아빠랑 즐거웠어? 네. 엄마 저... 말하는데 엄마를 봐야지 김로이. 우야, 우와. 옆에 바다야. 이거 봐. 바다야? 물 색깔로. 보트들도 많다, 그렇지? 우리가 그렇게 왔어도 그치? 이런 여행 같은 거. 마음 안 갔대, 여기는. 이런 걸 안 해봤잖아, 우리는 그냥. 나 해봤잖아. 나 로이 뱃속에 있을 때. 난 한번 했어, 도핑크를. 나 없이 하니까 재밌었어요? 아니, 너무하셨지. 오빠 섭섭했지, 오빠 빼고 해서. 당연하지. 가자, 로이야. 로이야, 가자. 조심해, 조심해. 드디어 돌핀 크루즈 출발. 엄마 아빠랑 돌고래 보러 왔어요. 오늘 과연 돌고래가 나와줄지 기대됩니다. 나온다. 돌고래 안 나오면 아빠가 엄마한테 선물 사주기. 돌고래 나오면 아빠가 엄마한테 뽀뽀해주기. 뭐야 그건? 그냥 내 방법이야. 그래? 알았어. 돌고래가 나와도 안 나와도 엄마는 조심하셨다. 바다 색깔 봐. 오, 정말. 진짜 색깔 예술이야. 와, 정말 바다 색깔 봐봐. 수평선 봐. 수평선 봐. 와. 정말 무슨 바로 변한 것 같지. 돌고래! 돌고래! 멍멍! 멍멍! 뻥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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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 놀랐네. 아유. 어머머, 저거 봐. 날치, 날치. 어디, 여기 날치 있어. 날치 봐, 와. 날치, 날치. 와. 와, 와 엄청 오래 난다. 진짜 많이, 저기 봐, 저기 봐. 진짜 많이 날아. 저기, 와. 어머, 고기가 날아. 어? 로이야, 너무 좋지. 애기들 몇 살이에요? 예, 예. 11살, 9살? 와. 좋네, 딸의 아들. 돼야 즐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야지 애들이 즐길 수 있대. 아, 너무 많이 들어. 야, 로이야, 돈이 많이 들어간대. 아이 키우는데. 아. 이 바람이 지금 바람. 바람. 온다. 안녕하나. 대화 바다 건너서. 꼬물꼬물 구리구리 잼 구리구리 맘 사랑해요 아이고 잘하네. 이제 멈추려고 하는 거 보니까 이쯤에서 불려나 보다. 고요한 남태평양 한가운데 새들도 숨을 죽이고
파도마저 잠잠해진 신비한 이곳. 과연 로이는 돌고래를 만날 수 있을까요? 저 돌고래 아니야 저거 저거? 돌고래 아니야 저거 저거? 속았어. 속았어. 속았어요. 그렇게 돌고래를 기다린 지 한 시간째. 어쩐지 조용한데요. 아, we don't have a dolphin today. Yeah, unfortunately. Yeah, this is a wild animal. So no dolphins for sure? Yeah, that's for sure. For now. Yeah, sorry for that. 오늘따라 아쉽게도 돌고래들이 꼭꼭 숨어버렸는데요. 아쉽다. 돌고래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 CG로 넣어주세요. 나의 그 입방정 때문에. 아니 돌고래가 오빠 진짜로 이렇게 이렇게 수영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돌아. 아쉬움을 달래기 위해 찾아온 곳은 헤이요 빠빠이. 헬로. 루이야 say hello. 아, 이게 이렇게 들어가서 보는 건가 봐요. 몇 미터? 10m? 10m 정도. 와, 10m 정도 내려가는 거구나. 와, 예쁘다. 여기야. 저 물고기. 거기 보이지, 거기.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앉아봐. 너 신기했잖아. 거기. 와, 좋아. 아이고, 좋아. 거기. 나 잠깐 갔다 올게요. 나 화장실 갔다 와. 하고 이것저것 밖에까지 나가야 돼. 이거 어떡하지? 잠깐 좀 막. 밖에? 아까 우리 왔던 거 그대로 나가야 돼? 어, 갔다 와. 많이 겁나? 좀 쉬고 있어. 빨리 갔다 와. 화장실도 따라가. 그렇구나. 정말 리얼이구나. 로이야, 우리 고기 구경할까? 아빠 없는 동안 우리끼리 먼저? 우와. 오, 오, 오. 바닷속 전망대를 통해 예쁜 열대어들을 볼 수 있는데요. 로이는 좋아할까요? 하이, 빠빠이, 빠빠이, 빠빠이. 오,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빠빠이. 오, 뭐야. 니모. 니모. 어떡하지? 근데 아빠 화장실 다녀온 동안 우리가 구경 다 해버리겠다, 그치? 한편 빛의 속도로 달려가는 귀아빠. 많이 다급해 보이는데요.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는 귀아빠.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을 꾸미는 거죠? 제가 원래 그 이벤트를 되게 잘하는 편 아니에요. 잘 못하는 편인데 이번엔 결혼 5주년이 다가오기도 하고 와이프 생일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이왕 하는 김에 크게 한번 큰 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아내를 위해 과감히 바다를 향하는 귀아빠. 엄마와 로이는 혹시 눈치챘을까요? 자, 걸어봐, 로이야. 자, 발 하나 찍고. 그렇지. 너 잘하잖아. 오,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아이고 잘한다. 로이, 일로 와봐. 으팅, 으팅. 마침 몸매에.
빨간 옷을 입고 로이야 와보세요 자 오세요 이리 오세요 오세요 그렇지 그렇지 아이고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아유 로이야 너무 잘한다 아이고 힘들어 이제 길 거야 아 우두두두두 까꾸 우리 로이 어디 갔을까 로이야 우리 로이 어디 갔어요 까꾸 로이야 니네 아빠 어디 빠진 거 아니겠지 빠졌어요 남태평양 바다에 빠진 귀아빠 아내와 로이를 향해 더 깊이 깊이 내려가는 중인데요 잠수를 한 상태로 수중 전망대까지 이동할 계획입니다 로이야 조금만 기다려 아빠가 간다 오빠 왜 이렇게 하나? 큰일 났네 우리 다 봤는데 그치 화장실에 빠진 건 아니죠? 걱정 말아요. 아빠는 괜찮아요. 이제 전망대 근처에 도착한 것 같은데요. 유진 엄마와 로이를 찾아 헤매는 귀아빠. 드디어 발견했네요. 귀아빠를 애타게 기다렸던 로이와 유진 엄마. 과연 수중 속 만남은? 오빠요? 오빠 맞아요? 아닌가? 로이야, 오빠 맞는 것 같은데? 오빠요? 어? 로이야! 오늘을 위해 기본적인 스쿠버 다이빙 교육과 수신호 배우기까지 만반의 준비를 마쳤던 귀아빠. 정말 대단한데요. 이게 웬일이야 진짜. 난 아빠가 화장실에 빠진 줄 알았더니 오래 빠졌네. 오빠! 저거 너무 힘들 텐데. 아까 아빠 얼굴이 붕어같이 변해서 네가 못 알아봤지? 오빠! 로이가 아빠 못 알아봤어! 못 알아봤어! 아빠 사랑해! 로이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로이야 아빠 사랑해요! 아빠 사랑해요! 아이고 아이고 사랑해요! 뽀뽀! 뽀뽀! 뽀뽀. 짜겠다! 짜. 아빠 이제 알아봤어. 뭐 이렇게 묻었어? 어쨌든 괜찮죠? 놀랬지? 아니 나 진짜 걱정했어. 너무 안 오길래 나중에는 고마워. 아유. 아빠 사랑해. 아유, 우리 로이 졸려 이제. 무서워서 앞으로 영원히 사랑할게요. 일단 50년 동안 50년에서 이미 몇 년 지났잖아 그러네 25년 남았네요 24년 생각보다 빨리 가네 이번엔 민속촌 나들이에 나선 소다네
여기는 뭐냐? 이게 뭐야? 야, 여기도 재밌는 것 같다, 여기도. 어디야? 어? 여기가 민속촌이라는 데야, 민속촌. 어? 옛날 사람들 사는데. 그렇지, 그렇지. 할아버지의 할아버지가 어렸을 때. 저는 아이들에게 옛 것이라면 옛 거, 우리의 것이라면 우리의 거 알려주고 싶어요. 또 날씨도 따뜻해졌으니까 한번 나들이 삼아. 야, 여기는 딱 대감집이다, 대감집. 높은 벼슬을 하고, 어? 잘 사는 집. 이거 봐봐, 일로 와봐, 일로 와봐. 이게 문감방이라고 해서 손님 오면 문 열어주는 거야. 문 열어주는 사람이 비서지, 비서. 비서가 여기서 자는 거야. 저게 장독대야, 알지? 그 정도는 안다고. 그 정도는 알아요. 가을이는 이거 뭔지 알아요? 아니요. 된장, 고추장 이런 거 담는 거예요. 몰라. 야, 이게 뭐야? 올라가 봐. 이 앞에 있는 게 저게 화로야, 화로. 우리들은 화로과에서 모두 옹기종기 앉아서 그게 저거란 말이야. 저 화로과에 모여서 뭐 이렇게 거먹는 거야. 저기다 옷장 같은 거야, 옷장. 옷이나 그런 거 갈아입는데? 그렇지. 여기 이게 나 있는, 이게 왜 있는 거게? 물 내려가라고. 어디서 내려오는 물인데? 이 지붕에서 내리는 물이 여기 뚜두두두 떨어질 거 아니야. 처마 끝에서 물이 떨어지면. 어? 빨리 흘러 내려가라고 이 고를 판 거야. 누가? 아, 여기 집주인이 판 거지. 근데 왜 우리 집 앞에는 안 했어? 우리 집 앞에는 이런 지붕이 아니잖아. 그리고 요즘은 도시 정책을 잘 써가지고 이 상하수도 시설이 잘 돼 있어. 이해되지? 아빠와 추억여행을 떠나볼까요? 달고나가 뭐야? 맛있는 거. 해먹고 싶어. 이거 해줄게, 이거. 아, 그래요? 네. 계속 돌려야 돼? 꿀물처럼 되는 거야. 다리 캐줄까? 소라, 이거 소라. 아, 이만한가 본데? 어? 모양대로 잘 떼면 보너스로 뭘 더 줬어, 사장님이. 이번엔 아빠의 학창시절로 돌아가 볼까요? 이야, 일로 와봐. 옛날에 아빠 이런 거 쓰고 다녔단 말이야. 고등학교 땐 없어졌지만. 교복을 오랜만에 또 입어보네. 아빠 멋져. 어? 아빠 멋져. 옛날에 이렇게 안 다니는 거야. 멋져. 멋져? 멋져. 멋져? 멋져. 아빠 어때? 자, 자, 자. 뛰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만 있으면 돼요. 재밌지 않냐, 이거? 아, 진짜 재밌다, 이거. 어? 와. 부담스러울 수 있으니. 요 상태에서 계속 해보자, 요 상태에서. 오. 어우, 좋지. 야, 이 안에는 뭐냐? 이 안에서 뭔가 학교니까 뭘 배우고 가르치나 봐. 시간을 거슬러 예전의 국민학교 시절로 돌아가 아빠의 추억을 만나러 왔는데요. 그런데 오늘이 무슨 날이냐면요? 기말고사를 보는 날이에요. 그래서 국어 시험을 볼 겁니다. 그래요? 국어 시험을 보는데 받아쓰기 시험을 봐서 틀리는 만큼 우리 민속 국민학교 옆에 가보면 바나라는 곳이 있어요. 네. 그곳에서 권장을 틀린 개수만큼. 자, 여러분 이제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네. 아, 좋아요. 하겠습니다. 송이 나눠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1번 문제입니다, 여러분. 네. 통째로 가져오려다 하마터면 깨트릴 뻔했다. 중간에 애기랑 좀 봐주세요. 네. 통째로? 네. 자, 두 번째. 통째로냐, 째로냐, 뭐. 빈털터리가. 야, 이게 대가냐, 시옷 대가냐, 또 이거. 자, 그럼 여러분 다 하셨나요?
문제는 괜찮았나요? 이걸로 아빠 거 채점 해주세요. 자, 봤나요 여러분? 자, 지금 다 채점해 주실게요. 예린이는 저쪽으로 가실게요. 저쪽 벽쪽으로. 깨트리구나. 금세가 또 저거였구나. 자, 점수. 내가가 아 저는 88년도에 국어 맞춤법이 많이 개정됐습니다. 아, 맞습니다. 네, 그걸로 틀립니다. 예. 잘했습니다. 아버님 똑똑하신 분이에요. 30점.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틀린 개수만큼 곤장 형벌이 주어지는데요. 하나, 하나, 그렇지. 빵점이 뭐예요? 빵점이. 엉덩이를 빵 터트려 버리라. 이 곤장 안 돼요. 와! 안 돼요! 세종대왕이 경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치라고 요철이 있게. 예. 아빠 때리지 마. 아이고 알았어. 아빠 안 때리지. 아, 내가 너 진짜 아빠 살렸다. 아들이 아빠를 살리네. 아유 아빠 아빠 안 때리지. 아빠한테 봐. 아들 딸 잘 지켜라. 뭐 진짜 조금 울컥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애들이 또 사람 구실을 하니까 아빠 때리지 말라고 갑자기 그러니까 예 네, 감동받았죠. 한편 아빠의 눈치를 살피던 서준이 도대체 뭐 하는 걸까요? 아빠! 아빠! 한밤중 맨발로 야간 구조를 시도하는데요. 서준이? 그때 나갔다고? 어느덧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침 일찍 베이스 캠프를 찾아온 손님. 과연 누구일까요? 아, 뭐야? 아직 곤히 잠든 아이들. 이제 일어날 시간인데요.
쌍둥이 1박 2일 1대 모닝 엔젤은 노래 있나? 걸스데이의 유라씨네요. 가수 활동은 물론 연기, 예능에서도 활약 중인 유라씨 반가워요. 저한테 개인적으로 이렇게 애기들 너무 좋아한다라고 이렇게 연락 오시는 분들 참 많은데 특히 이제 유라 양이 아이들 너무 보고 싶다 그래서 사실 또 1박 2일의 가장 큰 재미는 또 모닝 엔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부탁을 좀 드렸죠. 서준아, 서나. 서준아, 서나. 서준아. 어? 뭐? 누나 같나 봐. 이쁜 누나. 서나. 이선. Love is up and down. Love is up and down. 서나. 서나 안나 누나 왔어. 서나 안나 누나야. 안나 누나 왔네. 지금 엄청 졸려하는 것 같은데. 이서준. 누나 쑥스러워? 나 누나 아침밥 만들어줄게 서나 알았지? 좀 자고 있어. 최선을 다해볼게. 기대해볼게요. 아. 서준아. 어? 뭐야 너 이제 와서 뭐야? 서준아. 어? 뭐야 너 이제 와서 뭐야? 어? 뭐야 누나한테? 서준아. 어? 어머 어머. 왜 그래?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갑자기 웬 애교야? 갑자기 왜 그래? 누나 가려고 그러니까? 어머. 아니 누나 좀 아이스. 누나 좋아?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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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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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눈에서 나왔다. 눈에서 나왔다. 이쁘지? 아이 누나 이뻐. 선생님 선언이 안나가 좋아? 엘사가 좋아? 안나가. 안나가 좋지? 한편 엘사 아리 서준이는 내리꺼 내리꺼. 서준이에게 엘사는 첫사랑처럼 설레는 존재인데요. 얘들아 안녕. 네. 엘사 형님 미안해요. 엘사가 떠나자 슬퍼했던 서준이. 과연 오늘 서준이의 선택은? 늦었어. 나 그럼 맘마 만들고 올게. 나 올게. 가지 마. 둘이랑요. 둘이랑요. 응? 둘이랑. 손이 차갑지. 나 누나 추워서 그래. 오, 나 도대. 오, 나 도대. 갔다 올게. 쌍둥이를 위한 아침 식사를 손수 준비하는 모닝 엔젤. 엄마 어디 있어요? 언니 오늘은 어디 있어요? 왜? 나가 보고 싶어요. 보고 싶어? 네. 짠! 이야, 박수! 짠! 큰 거, 아빠 거? 내 건요. 자, 서준이 선이는 작은 거. 너는 귀엽고. 귀엽고. 어? 오! 먹어볼까? 먹겠습니다. 먹겠습니다. 누나, 고마워요. 가서 아침밥 먹어봐. 어휴, 잘 먹는다. 오! 선생님, 다 먹을 수 있어? 여기 담배 안 먹어. 아이고, 아이고. 맛있지? 자, 선생님, 일로 와 짜가줄게. 이거 누가 나왔어? 사온 게 아니라 누나가 만들었다. 누나 만들었어. 이선 다 먹었어? 응. 아이 좋아. 선이 밥 먹어야 누나가 놀아줄 거야. 응? 선아. 우리 선이 봐봐. 정말 엄마야 봐. 선이도 지금 안 되지. 오이고 잘 먹어. 오이고 잘 먹는다. 오이고 잘 먹는다. 누나랑
이따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데이트 갈까? 어? 이거 누구부터 할 거야? 누가 처음 할 거야? 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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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네요. 형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서준이 하자. 어이, 참. 선이 밥 잘 먹었어? 잘 먹었어? 진짜 웃긴다. 원래 처음부터 이렇게 친한가? 원래 안 그래. 아, 진짜요? 반나절은 걸려. 오. 서훈아, 서준아. 아빠가 기본 매너를 얘기할게. 데이트할 때 가장 기본적인 거야. 의자 빼주는 거. 그 다음에 문 열어서 먼저 들어가게 해주는 거. 이거 다 기본이야. 알았지? 그리고 케이크 시킬 때 뭐 먹을래 그러지 마. 그냥 이거 먹자. 어? 엄마, 초콜릿 먹자! 그렇지! 뭐해? 초콜릿 됐다! 그렇지! 남자는 그렇게 리드를 해야 돼. 그렇지. 잘했어. 상남자 해야지, 남자는. 아빠 다녀오겠습니다. 다녀오겠습니다. 빠이빠이. 빠이빠이. 갔다 와. 네. 늦게 들어와도 돼. 네. 서은아 누나 이름은 유라 누나야. 유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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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문 열 수 있어? 네. 어이구 힘세 봐. 어이구. 어이구 힘세. 어이구 힘세. 어이구 힘세. 서은아 누나 좋아? 네. 어머 어떡해. 어 서은아. 서은아. 맛있는 거 나왔다. 서은이가 좋아하는 케이크. 보자, 너도 먹어볼까? 요거야. 고맙습니다. 맛있어요? 어, 엄청 맛있어요. 서은이가 주니까 훨씬 맛있다. 어디서 왔어요? 누나 어디서 왔냐고? 응. 누나는 네. 서울에 살아. 몇 주예요? 몇 주예요? 응. 몇 살이에요? 네. 누나는 25살이에요. 서은아 그래도 누나라고 해줄 거지? 누나 있나? 어휴 잘해. 오빠요. 이만큼 이쁘다는 거야? 네. 어디 갈까? 아, 맛있어. 아이, 맛있어. 같이 먹을까? 어, 같이 먹자고? 아, 같이 먹는 거 더 맛있다, 그치? 이리 와봐. 어? 한편 서준이는 오매불망 안나 공주님만 기다리는데요. 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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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데이트하고 왔어요. 선아 들어가자. 누나랑 잘했어? 네. 이제 서준이 데이트하고 와. 어. 누나랑 가자. 서준은. 아이고. 서준이는 인력거 데이트를 시작했는데요. 인사동부터 북촌 한옥마을까지 안나 공주님과의 드라이브 따라가 볼까요? 서준아! 왜 웃어 갑자기? 응? 서준아 우리 지금은 저런 집에 살지만 옛날에는 다들 이런 집에 살았어. 아 서준아 누나 이름 뭔지 알아? 안나, 안나. 안나. 서준아, 누나 공주 같아, 공주 안 같아? 공주 같아. 공주 같아? 네. 서준이가 형이야, 동생이야? 형이야, 형이야. 서준이가 형이야? 네. 서준이가 언제부터 형이 됐어? 어, 서준아. 그러면 서준이가 잘생겼어, 서은이가 잘생겼어? 네, 네. 서준이가 더 잘생겼어? 네. 우와. 늦지 마요. 아, 아. 서 누나, 우리 누나랑 쇼핑하자. 네. 우리 누나 같이 서준아.
서준이의 두 번째 데이트 코스는 취향 저격 쇼핑인데요. 혹시나 그때도 하고 싶은 거 있어? 뭐야? 서준아, 그거 갖고 싶어? 이거가 이뻐? 응. 선순이가 이거 골라준 거야, 누나? 응, 응. 어이, 착해. 이뻐요. 이뻐요. 네. 오, 고마워요. 이뻐요. 이뻐요. 애기들 오고 있잖아. 응, 응. 어, 이게 뭐야? 어이구, 선순아, 앞에 보여? 안 보여. 안 보여. 안 보이지? 응. 뛰어볼까? 보자. 어이구! 와, 대박. 선생님. 보자. 하나, 둘. 쌍둥이 1박 2일, 안나 송준님 덕분에 행복하게 끝. 누나 어디서 왔냐고? 뭐야, 어이구, 잘해. 이뻐요. 얘 옛날에 아빠 없다고 울던 애 맞아? 저는 괜찮은데 엄마는 서운해하겠는데. 안 그런 척 하면서도 벌써 유치원에서 누구 좋다 그러면. 한편 깜짝 이벤트를 성공했던 기아빠. 이거 네가 만족한 난인가? 너무 좋다. 아니 로이가 이제 아빠를 아직 못 알아보니까 어려서. 근데 네가 날 봤는데 뭐지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니, 있는 거예요. 아니 오빠 한 걸 딱 알아채웠으면 확 놀랐을 텐데 어느 순간 아 아닌가라는 생각 들면서 그럼 내가 이걸 얼마나 오버하는 거야. 다 찍히는데 그래서 내가 아닌가? 순간 그러다가 딱 오빠 손에 반지를 보고 아 오빠 맞네 그러고 이제 야, 그 사이엔 반지를 본 게 신기하다. 반지가 반짝반짝 빛나더라고. 오. 딱 보이더라고. 다 왔습니다. 다 왔어요. 여긴 어디예요? 엄마 아빠 결혼 전에도 우리 로이 낳기 전에도 데이트하던 해변이야. 연애 시절 두 사람이 데이트했던 추억의 해변인데요. 이제는 로이까지 셋이 함께 왔네요. 제가 드디어 로이를 데리고 바닷가에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밤바다에. 로이야, 로이도 선글라스? 아빠랑 커플. 와. 와. 아 시원하고 좋다. 아 너무 시원하고 좋다. 밤 날씨가 너무 좋아졌어. 아 지금이 좋을 때예요. 조개 껍질 먹고. 로이에는 근데 조개 껍질을 먹고. 말이 안 되지 않아요? 응, 응. 조개 껍질을 먹고 조개 껍질 조개 알맹이를 먹고 껍질 벗긴 거 그럼? 그러니까 가사가 잘못 벗겨 가나? 조개 껍질 벗겨 그지? 그게 맞겠죠. 그녀의 목에 걸어 깔고 루이야 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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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구 어이구 하는 거야? 끄리끄리 짝짝쿵 잼잼잼 이러다가 골라떨어지는 거 아니야 또? 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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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저기 앉아 저기 자리 잡자 너 너무 좋다 그럼 어디 나무 밑에? 좋다 아. 그래 여기 조용하고 좋다 사람도 많이 없고 이게 뭐야 로이야? 질감이 어때요? 여기 앉아봐 자, 이게 뭐야? 이야, 로이야, 이게 뭐야? 어머니 너무 난린다, 그럼 위로하면? 응? 아빠랑 닮은 발가락 한번 볼까요? 진짜 웃겨. 내가 사진 찍어줄게.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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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쩜 이렇게 잘 나왔어. 사실. 하나, 둘, 셋. 이거 어떻게 두 번째 발가락이 이거 짧아? 자, 아빠가 그림 그려줄까요? 그림은 못 그리고요. 그림은 못 그리고요. 아, 돌. 그러니까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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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로이야 기다려 봐봐 내가. 해봐. 아아 우리였어? 어 괜찮아 괜찮아 어 괜찮아. 아 너한테 뭐라고 한 거 아니야? 아파. 괜찮아. 많이 안 들어갔다 물에. 루이야. 뭐예요 이 신발? 그래도 물에 발은 담가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 물에 한번 담가보자. 자, 하나 둘 셋. 우짜 우짜. 아이고 잘한다. 우짜. 하나 둘 둘. 아이고 잘한다. 셋 넷 열 하나 둘. 와 와 잘하고 있어 우리 딸. 잘하고 있어. 노래 너무 좋아서 태평양 앞에서 바운스 일명 태평양 바운스 되겠습니다. 괜찮으려나? 우리 음악 좀 들을까? 음악 있어? 어. 비 와. 비 와요. 그럼 내가 모셔다 드려야지. 내 우산으로. 셋. 마치 영화 속 한 장면 같네요. 로맨틱한 기아빠에게 구준비는 문제도 아닌데요. 오빠 만나기 전에도 혼자 여기 왔었고 나 혼자 진짜 여기 오면은 쉬러 맨날 오면 바닷가 나와서 혼자 선탠하고 혼자 바다 보고 그러다 어느새 셋이 됐어. 느낌이 묘하다. 되게 묘해. 불러줘야 될 것 같은데? 불러봐봐 언제 라이브로 부를 기회가 있겠어? 뭔가 말을 하려 너를 떠올리니 떨리고 떨려요. 항상 눈이 나고 나는 너무 그래 다투기 많이 했었지만 헌신적인 남자 지혜로운 여자로 알콩달콩 살아가자 온 나의 우정으로. 마무리가 왜 그래? 아, 나 웃음 난다. 너무 오래간만에 울렸어. 내가 한숨 쉬었어. 잠깐만. 왜 제대로 부르게? 뭐 항상 긍정적인 말과 행동들이 나의 편견을 깨뜨렸지. 내가 내가 우리 유진이 주려고 장미꽃 한 송이랑 우리 세 명 커플 발찌를 내가 사왔어요. 우리 이쁜 로이 놔줘서 너무 고맙다고 그리고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35번째 생일 선물이에요. 생일 선물 이걸로 퉁치려고? 생일 선물 이걸로 퉁치려고? 알았어 알았어. 아니 그래도 된다고 왜 말을 끝까지 안 들어. 그래? 너무 예쁘다, 그지? 자, 그리고 어제 로이랑 같이 다니면서 영상 찍었지요. 아 진짜? 우리의 사랑의 결정체 로이랑 사랑의 절벽에 왔어. 라이드 덕이라는 걸 확인했어. 우리 수영장 왔어요. 우리 더 비치 바에서 밥 먹고 있어요. 생일 진심으로 축하하고 사랑해.
왜 울어? 어? 아이 눈. 아니 진짜 오빠 만나서 너무 고맙고 항상 오빠가 생각하는 거는 뭐 다시 태어난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고 해도 우리 유진이 같은 사람은 다시는 못 만난다는 확신이 있다는 거 알지? 뭐 대사 아니야? 아니 진짜로 진심이지. 대사 연습한 거 아니지? 그럼 그건 내가 이렇게 할 때 하는 거지. 넌 날 사랑해? 넌 날 사랑하니? 오빠 자주 하잖아. 근데 우린 괜찮아. 우리야 뭐 하던 거 하니까 괜찮은데 이분들이 문제지. 이분들 얼마나 힘들겠어. 그것도 너무 좋았어요. 솔직히 되게 궁금했거든요. 둘이서 어디서 뭘 하고 있을까 되게 궁금하고 했는데 보면서 뭔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그 자리에 내가 함께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프로포즈 이벤트 이외에 오늘 최고의 이벤트 날이었던 것 같아요. 네. 내년에는 4시 오자. 4시 오자. 빨리 다시 옵시다. 4시서. 그땐 내가 뛰어다닐 거야. 설아야, 맘마 먹을까? 설아 너 여기 왜 이래? 설아 일로 와봐. 설아, 설아. 아마 보자, 보자, 보자. 여기 왜 이래 여기? 누가 이랬어? 누나 어떻게 됐어? 수아. 수아야. 눈 밑에? 어 여기 눈 밑에 누가 그랬어? 꽉 넘어졌어. 꽉 넘어졌어? 떼굴떼굴 했어. 떼굴떼굴? 응. 일로 와봐. 소라야 조심해야 돼. 어? 대박아. 맘마 먹을까? 응. 아, 이거 먹을까요? 그럼 이거야. 아빠가 그리고 먹을까? 알았지? 이거를 이거봐. 안 보여. 이거. 대박이도 이제 한몫하네. 너도 여기 와서 앉아봐.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우와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봐. 오늘 어 아빠랑 너네 먹으라고 이거 선물로 받은 거야. 이거 먹자. 어 맛있겠지. 어 맛있게 구워줄게. 뭘로 구워줄까? 어? 맛있게 구워줘. 맛있게 구워줘? 응. 아빠 이거 맛있겠다. 맛있겠지? 전체 차렷! 네. 차렷! 고기. 고기에 대하여 승리! 충성! 옳지. 충성! 옳지. 잘했어요. 이거 순한 거니까 약간 이게 좀 필요해. 아빠 간까지 해줄게. 어? 자. 아빠 맛있겠다. 그치? 먹어볼게. 맛있나 안 맛있나? 어? 따봉! 따봉! 앉아!
앉아. 대박이 앉아. 잘라줄게. 대박이 앉아. 앉아. 알았어. 대박. 고기 줘? 네, 해야지. 응, 철학밥 줄게. 대박이도 냄새만 맡아봐, 냄새. 냄새만 맡아. 너무 어려서 먹지 못했던 고기구이. 대박이는 나중에 좀 사서 먹자. 1년은 지나야지. 드디어 이제야 소고기 한 점을 먹어보는 듯. 맛있겠지. 대박이의 첫 소고기 시식평은 어떨까요? 그래. 아빠도 하나 찍어줘. 아빠도 하나. 그렇지. 아니, 아빠, 아빠. 그렇지. 아니, 아빠, 아빠. 아빠. 알았어, 아빠. 찍을게요. 아니, 꼭꼭 씹어 먹어. 아니, 먼저 다 먹고. 이거 다 먹고. 아니, 이거 다 먹고. 수아는 조금만 해줄까? 아빠 이거 싸먹는 거 봐봐. 이렇게 상추는 한 3개 정도. 안 매워. 아. 하나도 쌈 싸줄까? 쌈 안 싸줄까? 대박이 아빠 쌈 싸줄게. 왜? 쌈 싫어? 매워. 안 매워. 매워 이거. 아, 된장. 된장이 맵구나, 너희한테는. 여기 있네. 여기 있네, 대박아, 이제. 그거 뭐야, 또. 일로 와, 일로 닦아줄게. 매워. 된장 먹었어, 너 지금. 맵지? 안 매워? 엄마가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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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가 또
대박아. 너 식탁 좀 닦어. 너 식탁 좀 닦어. 여기 닦어. 그렇지. 뭐 빙빙 돌아라 하자. 자, 우리 빙빙 돌아라. 대박이도 손잡고. 자, 빙빙 돌아라. 시작. 손을 잡고 오른쪽으로 빙빙 돌아라. 손을 잡고 왼쪽으로 빙빙 돌아라. 뒤로 살짝 물러났다. 뒤로 살짝 물러났다. 뒤로 살짝 물러나. 뒤로 살짝 물러나. 앞으로 살짝 들어가. 손뼉 치며 빙빙 돌아라. 손뼉 치며 빙빙 돌아라. 우와, 잘한다. 빙빙 돌아라. 빙빙 돌아. 빙빙 돌아. 손뼉 치며 빙빙 돌아라. 빙빙 돌아라. 빙빙 돌아. 빙빙 돌아. 어지러워. 어지러워. 한편 소단해. 아빠가 큐 하면 오는 거야, 이쪽으로. 준비, 준비, 스탠바이. 큐. 자, 웃으면 안 돼. 된다, 큐. 도도하게. 차갑게 표정, 포즈 차갑게. 딱 포즈 취하고. 딱 포즈 취하고. 자, 이번에는 신나게. 자, 신나게 온다. 패션쇼에 이어 댄스 타임. 홍부자 소다남매의 춤 실력을 공개합니다. 달아, 이거 듣잖아. 서울이 잘한다, 아우지. 저분은 저렇게 주시네, 항상? 난감하네. 서울이는 춤을 잘 춘다. 다우리는 춤을 웃기게 춘다. 오, 오. 서울 1등. 일찍 앉으려고 하더라고요. 자기 전에 좀 땀을 빼고 진하게 놀아주면 애들이 또 피곤해지니까. 애들아. 다음날 아침 어린이집에 간 다우리. 아빠는? 아빠는 어디 가셨어요? 밖에. 밖에 일하러 가셨어요? 그런데 엄마 다우리에게 무슨 일이 있는 걸까요? 이 책 하나 가지고 와. 선생님, 다우리만 말려도 다우리 보면 되겠네. 선생님, 도현이 집 다우리만 말려도 다우리 보면 되겠네. 사나이 체면에 쫄쫄이 발레복을 받아들일 수 없는 다우리. 그러고 보니 친구들은 모두 갈아입었네요. 야! 지금 발레 선생님 기다리시겠다. 날씨 너무 좋다. 결국 발레복을 허락하는데. 승우 씨야, 이따가 경찰에 듣지? 마지막 엉아의 자존심. 로봇 내복은 지켰네요. 이뻐라.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인사해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하이파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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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을이도 다을아 안녕하세요. 엉아가 진짜로 원하는 건 따로 있는 것 같은데요. 시작! 태어! 우와! 도높이! 요! 도높이! 그렇지, 주먹으로! 야! 시작! 태! 또! 여봐, 형 하나 같이 콧구멍 때리게 해볼까? 가보자, 해보자. 우와! 드디어 형님 맘에 입성한 엉아. 우와! 다시요, 또! 하나, 둘, 셋! 우와! 세게! 뽕! 뽕! 뿅! 오이! 넘어졌잖아! 또 뿅! 주먹으로! 야비야비야! 아, 어, 멋있게 따라오갔어. 잘했어요. 주먹 찌르게 팔 더 커. 이제 진정한 엉아네요. 도둑이 팀을 뺐습니다. 도둑? 다음 주 아이들을 찾아온 낯선 그림자. 짜잔! 슈퍼맨 아빠들을 위해 삼촌이 돌아왔다. 안녕. 안녕. 이름은 이동욱이래요. 아빠 성함이. 육아에 대한 로망을 가득 안고 오남매를 만나러 온 잘생긴 삼촌. 아 처음이야, 태어나서 처음이야 진짜. 꿈꿔왔던 로망을 이루고 갈 수 있을까요? 깜짝 이벤트로 시작한 아이들 삼촌들과 소다남매 이야기. 담벼 훈련보다 무섭다는 에너자이저 소다남매와의 끝나지 않는 놀이. 참고!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쌍둥이. 삼촌을 도와줄 수호천사는 누구일까요? 로맨틱 육아를 선물할 싱어송라이터 삼촌까지. 아빠가 행복해야 아이가 행복하다. 지친 아빠를 위한 재충전 프로젝트. 다음 주 슈퍼맨이 돌아왔다 126화. 육아에도 쉼표가 필요해. 첫 번째 이야기가 방송됩니다.